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 역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야, 신병 알았어? 많이 아팠겠다. 신체적으로 되게 많이 아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나는 신병 따윈 알지 않았다 라고 했더니 어? 하면서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것들을 겪지 않은 제가 조금은 그러면 얘는 진짜 아닌가? 약간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신병의 유무가 마치 무당이 당연히 겪어야 되고 치러야 될 기본 필수 과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 역시 내가 진짜 신병을 안 겪은 게 문제가 되나? 혹은 찐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조금은 아무래도 제가 의심이 많다 보니까 워낙 주변에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고 용환 선생님들한테 또 그런 사례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신이 신내림을 받아라고 자손을 이렇게나 힘들게 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모시는 신은 기본 베이스는 우리 조상신이에요. 베이스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우리 조상신인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아니는데요 조상신 아닌데요 천지신명인데요 하는 이유가 조상신에서 그 윗조상신 그 윗조상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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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천지신과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우리 조상이다고 누군가는 천지신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조상신이다. 근데 이 조상님이 어쨌든 간에 신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이 자손이 안 받는다 해서 이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뭔가 인간으로 막 질 끝까지 내리고 과연 이럴까에 대한 첫 번째 의문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과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나를 반불구로 만드는 사람들을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팩폭 알려드릴게요. 자, 신병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무병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 신병의 진짜 명칭은 무병이다. 그게 무당할 때 그 무도 얘기했지만 진짜 없을 무 몰라 병명을 몰라 그래서 무병이라 불러요. 근데 이 무병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뭘로 나뉘냐면 첫 번째는 무당인데 그러니까 나는 무당이 돼야 될 팔자인데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될 시기를 놓쳤을 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살 때 신이 강하게 오셔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성적이고 혹은 이 현실을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이걸 받지 않았어. 그래서 꾸역꾸역 버텨서 40살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당연히 이 무병이 찾아옵니다. 왜냐면은 나는 20살에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 인간의 의지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이성적으로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자꾸 꿈으로 막 할머니가 오셨고 방울을 자꾸 줘 혹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막 빨개 그런다고 해서 신내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진짜로 극한으로 극강으로 이 벼랑 끝으로 몰아내야만 진짜 나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진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냥 단순한 이상 증상 꿈꾼다든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것 가지고는 내 인생을 이렇게 뒤엎을 만큼 막 어떻게 보면 무당이 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뒤엎을 만큼 내림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선다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봐. 단순히 꿈꾸고 단순히 오늘 내 기분이 좀 그래 뭔가 나는 좀 이상해 라고 해서 나 무당 돼야지 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이성적인, 비이상적인 일들이 생긴다. 몸이 미친 듯이 아프다거나 돈이 미친 듯이 다 나간다거나 주변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야지 사람이 진짜 뭐 문제가 생겼나? 나 진짜 뭐 이상한가? 라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당집이든 어디든 종교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쪽과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보통 미디어에 보면은 이 신내림을 받기 전에 거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거의 뭐 막 나는 이미 미쳤어 내 몸은 제정신이야 뭐 내 몸은 정상이 아니고 거의 반 불구되다시피 하고 돈은 다 없어지고 그 상태가 돼서 거의 기어가지고 가서 신내림을 받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 역시 무당이 되려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원래 PD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무당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조사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고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도 용왕 선생님들을 찾아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무당이 됐지? 그런 히스토리를 정말 많이 이렇게 관찰하고 거의 논문 쓰다시피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거에 대해 좀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우리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정말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가 참 그쵸? 자꾸 그런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무당은 당연히 신병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돈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가족들도 다 죽어나고 비운의 그런 여주인공 비운의 그런 이런 사람으로 너무 많이 그려놨다. 하지만 이거는 시기를 자기가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들로 쳐서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할 뿐이다. 이해되시죠? 제가 아시는 진짜 용왕 선생님도 원래 성당 다니시다가 남편분 사업 구슬 하려고 자기는 진짜 구세도 관심도 없고 어떻게 저런 걸 하실 수가 있지? 막 이러시는 분인데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구슬 하자 얘야 해가지고 이 남편분 사업 구슬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바박 번개처럼 그래서 진짜 그런 말도 있어요. 신은 번개처럼 오신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님은 진짜 용하세요. 물론 내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성적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성적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엄지척했던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인데 그분 역시 막 신병을 했고 막 주변 가족들이 죽어나고 정말 부유하게 잘하셨어. 정말 부유하게 잘하시고 결혼도 잘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다가 갑자기 남편 굿하는 중에 빠바박 되셔가지고 내림을 받으시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리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그러시고 자 이렇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맞잖아요. 뭐 신병을 알아야 용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뭐 신병을 앓는 이유가 이런 고통을 앞으로 올 내담자들의 모든 고통을 다 느낀 다음에야 제대로 정말 뭐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고 그렇게 치면 의사들은 그러면은 뭐 똑같이 다 느껴야 되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유형 신기가 발달한 경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무당까지는 아닌데 대신 무당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남의 점을 봐준다거나 이렇게 점을 친다거나 불린다거나 그러니까 손님이 끊임없이 온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우리 뭐 조상이라든지 혹은 내가 그런 기운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감, 촉, 직감이 과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이렇게 무병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원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오신 손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되게 심한 분을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자꾸 토를 하고 병이 계속해서 생기고 근데 병원에서도 진짜 원인 불명 없대 신기할 정도로 나도 그렇게 심한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막 발도 너무 아프고 막 발이 끊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도 병원에서 문제 없다 왜 그러냐 너 자꾸 이럴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왔는데 이렇게 유독 신기가 발달된 분 같은 경우에는 왜 무병이냐고 하면은 내가 이런 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의 그런 기운도 똑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갔을 때 그 장소가 되게 좀 기운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뭔가 되게 춥고 으스스하고 머리가 막 무겁고 막 내려앉는 것만 같고 아 오늘 왜 이러지? 컨디션이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지? 이런 것들 혹은 나의 가장 친한 지인이라든지 그 집에 초상집이 났을 경우에 이 조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접하게 이런 기운이 느낄 수 있는 친구가 얘밖에 없잖아. 너무 가까이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왜 이렇게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울렁거리지? 이유도 없는데 이런 것처럼 무당이 아닌데도 이런 직감이 그러니까 촉이 발달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무당 못지않게 이렇게 무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신기가 더 강해지거나 여기서 더 이렇게 잘 재련이 되면 무당이 되는 거고 혹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일반인인데 이런 기운이 강한 분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너무 강해도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는 일반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무당할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걸 느끼니까 그런 경우에는 힘들게 사셔야 되는 경우다. 가장 최악은 이 상태인데 점을 잘못 보러 가가지고 야! 너 잘 걸렸다. 안 그래도 요즘 돈 없었는데 너 무당들 팔자 해갖고 무당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큰일 났다. 이게 무당이 되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무당이 진짜 용하신 선생님들은 무당을 왜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안 만드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서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앞에 거 이제 다 무병이라고 했죠? 자, 진짜 신병은 뭐냐면은 무당이 되고 나서 느끼는 겁니다. 진짜 신병은 자, 저 뭐 느껴요? 손님 오시기 전에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렇죠. 왜 이렇게 뒷골이 왜 이렇게 땡기지? 이게 무슨 췌장?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 뜬금없는 게 막 뜬금없는 이런 내장, 뜬금없는 어떠한 위치, 이빨이 왜 이렇게 부러질 것만 같지? 이렇게 다 빠질 것만 같지? 그러면 꼭 그런 손님이 와요. 예를 들어서 뒤 이 목에 피가 다다다닥 다 터지는 느낌이 나. 그래서 밥을 먹는 내내 아직 손님을 받지도 않았는데 막 미친지 막 너무 아파. 그럼 꼭 최근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막 계속 구역질이 나. 그러면 꼭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온다든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이라고 하는데 손님이 데리고 오는 조상을 똑같이 느끼거나 혹은 손님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을 무당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얼 신병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 신병 하면은 무당이 되기 전에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무병이고 진짜 리얼 신병은 무당이 되고 나서 느끼는 것. 어쨌든 자꾸 이렇게 잘못된 혹은 미디어에서 너무 과하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돼보니까 이런 거더라. 그리고 저는 항상 그냥 단순히 제가 생각한 걸 얘기는 하진 않아요. 저 역시 되게 완벽주의자라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용하신 선생님들한테 다 확인받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병과 신병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겪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혹은 이걸 겪는 지인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구별을 하셔서 불필요한 내림굿이라든지 혹은 불필요한 그런 상술에 넘어가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